알로, 버추얼 바이러스, 이루스입니다.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라고 하기엔 너무 이르다고요? 새해 좋잖아요? 뭐, 새해에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앱에서 먼저 준비했어요. 자, 근데 기본적인 한복의 실루엣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레인지한 한복을 그려봤습니다. 그냥 한복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거죠? 가장 한국적인 소재라고 생각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지러우실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아주 쉽죠? 한복은 이제 한국의 전통 의상이잖아요. 한국의 전통 의상이어서 굉장히 그 고증이라는 게 중요한데, 고증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고증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복을 떠나서 대부분의 옷을 그릴 때 고증을 안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나누었냐면요. 몸, 머리, 그리고 손 레이어입니다. 손 레이어가 가장 위에 있고요. 머리 레이어가 그 밑에, 그리고 그 밑에 옷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복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국의 전통 의상이다 보니까 한국인 버추얼 유튜버인 제가 그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한복 위주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이랑 알람 설정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얼굴을 그릴 차례예요.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줍시다.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주고 얼굴 묘사, 그리고 머리카락 묘사, 머리카락에 살짝 들어오는 피부빛 같은 것을 표현을 해줍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눈에다 하이라이트를 넣어줍시다. 활용 정점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쉽죠? 디테일을 넣어주시면서 이제 얼굴을 살짝씩 수정을 해줍시다. 이게 살짝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이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빛을 간단하게 묘사를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쌓아갑시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부터 계속 디테일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묘사를 해주시면서 디테일을 쌓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말 쉽죠? 여러분,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묘사를 어느 정도 해주신 뒤에 꽃 무늬도 넣어주는 겁니다. 간단한 꽃 무늬도 넣어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꽃을 넣어줍시다. 꽃 무늬를 직접 그려서 넣어주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그림자 간단하게 묘사를 해주시고요. 자, 묘사를 한 뒤에, 자, 이게 완성입니다. 자, 배경을 간단하게 한옥의 복도를 그려줍시다. 한옥의 복도인 거네요. 이런 식으로 한옥 복도인데, 솔직히 이런 공간이 실존하지는 않죠. 근데 문제점은 날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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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제 그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버추얼 바이러스 이루스였습니다.